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걸어서 한문 속으로 하나 한문의 시작. 그 중에서 두 번째 한자와 한문의 짜임. 오늘은 한자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한자의 짜임이라는 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짜임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육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와 쓰여지는 원리로 나눌 수 있는데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라는 네 가지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전주, 가차 이두 가지는 한자가 쓰여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자의 짜임 첫 번째 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형할 때 상자는 모양 상자고 형자도 모양 형자지요. 그래서 이두 글자만 알아도 모양을 만든 거구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겠지요. 처음에는 한자를 만들 때 모양을 본떠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해를 상징하는 거죠. 해에서 해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네요. 두 번째는 산이죠. 산. 산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산. 세 번째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떠서 물 숫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달의 모양을 이렇게 보고 달월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모습. 그래서 여자 여 또는 계집 여자가 만들어진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 같이 보이세요? 물고기 어자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네요. 이렇게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원리를 상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다음을 넘어가 볼까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새 깃털이네요. 새 깃털에서 그림을 잘 그려보면 깃우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글자는 화살 모양이죠. 화살 모양. 그래서 화살 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게 벼가 이렇게 나와서 벼 이삭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벼화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네요. 거북이 모양이죠. 거북이는 왜 옛날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첫째로 오래 살았고, 그리고 거북의 등이 아니라 거북의 배 껍질 있죠. 단단한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겨놨던 갑골문에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자주 나오고, 거북 귀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는 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자는 이 지자가 가리킬 지 옆에 손수변이 붙어 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는 뜻지자인데 뜻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일을 가리키는 데서 만들어진 글자의 원리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생각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추상적인 생각이랬죠. 그리고 뜻을 점, 이 핵심은 바로 점입니다. 점이나 선으로 표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가 기준이고 기준 위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위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준 밑으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하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되겠고, 그리고 땅콩이나 이런 거, 나무 같은 거 보면은 밑에 뿌리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뿌리니까 바로 근본 본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에는 하나의 나무처럼 보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갈라지는,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그래서 열십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 점이나 선으로 만들어지는 지사의 용례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지평선 위에 해가 떠오른다, 위로 떠오른다,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의미, 오를상 또는 위상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을 기점으로 밑에 있다. 그래서 아래 하자 또는 낮출 하자, 그 다음에 내려갈 하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지면 위도 있고 지면 아래에도 있지요. 지면 밑에 분명히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근본 본자가 만들어진 원리네요. 그다음에 끝 말자는 아까 지면 땅 속이랬는데 이번엔 땅 위에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기 표기점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끝 말자. 그래서 끝 말자는 위에가 깁니다. 자, 세 번째는 휘의 문자죠. 휘의라는 것은 휘자가 모을 회 또는 만날 회, 그다음에 뜻의, 뜻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미 만들어진 한자, 이미 만들어진 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형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나 지사로 만들어진 글자, 그죠? 그거를 두개 이상 결합해서, 여기 회의니까 뜻을 결합하는 거예요. 뜻과 뜻을 합쳐서 새로운 한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계집녀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이 어미가 자식을 안고 있다, 좋아하다, 좋아할 호자, 좋을 호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인이 있고 나무목이 있는데 사람이 나무 밑에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큰 나무 밑에 사람이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쉴 휴자가 된 거죠. 이처럼 휘의라는 것은 뜻과 뜻으로 결합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휘의라는 원칙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예문을 들고 있을까요? 여기 풀초자인데 풀이 이렇게 도단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풀초자에다가 밭에다가 풀이 도단하게 한다, 싹이 트게 한다, 싹묘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작을 소자, 큰대자. 근데 큰대자 위에 작은 게 있어 갖고 되게 큰거 위에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달아놓죠. 그래서 뾰족할 첨, 요즘 첨단 과학, 그때 첨자를 여기 쓰지요. 그 다음에 나무목자에다가 도끼 근자를 쓰면 큰 나무를 도끼로 뽀개는 거죠. 쪼개는 거죠. 그래서 쪼갤 석, 우리 분석 한다고 할때 석자지요. 쪼갤 석. 그 다음에 설립자와 세울립자. 이 설립자는 자동사로 쓰일 때는 선다라는 뜻이지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세운다에서 세울 입자가 되죠. 하나는 서 있는데 하나는 세운다. 그래서 나란히 세워 놓는다. 나란히 병, 나란할 병, 아우를 병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짤 중에서 형성 글자입니다. 형성이라는 것은 이게 형은 모양이고 성은 소리지요. 즉, 모양으로 만들어진 한자와 소리로 만들어진 한자가 결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회의 글자는 뜻과 뜻이 결합돼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진다 하면 여기 형성 글자는 모양과 소리, 다시 말하면 뜻과 의미 합해져서 만들어진 한자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사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뜻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뭘 했죠? 풋수라겠죠. 자, 볼까요? 여기도 이게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이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뜰.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은 음이 되는 거고, 집을 나타내는 이거는 뜻을 나타내서 뜰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풀이라는 풀초, 초두라고 하는데, 풀과 화자지요. 그래서 뜻은 풀을 나타내고, 음은 화가 돼서 꽃화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를 형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예문을 들고 있지요. 형성이란 뭐라고요? 형과 성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 뜻과 음이 만나서 새로운 뜻의 한자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한자가 형성 글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형성 글자의 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비우자와 하여금 령자가 있는데 이거는 비가 비로 하여금, 비는 어떻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떨어진다 해서 떨어질 명자를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나무목자와 옛구자가 되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오래됐다.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다. 말을 곧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수자하고 없을 막자가 합해져서 옆에 물수는 물수, 삼수변이 된 거고 옆에 막자가 돼서 한없이 끝이 없는 물이 한없이 앞에 펼쳐져서 끝이 없다. 이렇게 넓을 막자가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쇠금자와 마침내 경자가 있는데 이거는 옆에 쇠금이 붙고 옆에 거울 마침내 경자가 합해져서 거울 경자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주죠. 전주라는 건 전자는 구를 전자고 주자는 물댈 주자인데요. 그래서 불러서 거기에 맞게끔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많이 확대, 발전되는 거죠. 다른 의미나 다른 뜻으로 되는 거기도 하죠. 이 장자를 예를 보면 장자는 원래 길다라는 뜻인데 길다라는 개념도 길이가 길다, 시간 개념이 길다. 그래서 오래되다. 또 같이 나란히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길게 삐져나온다 해서 잘할 장자,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쓸때 장점, 단점 할때 쓰는 장점, 장자죠. 학교 장할 때는 우두머리, 어른 그런 뜻이고 장단, 길고 짧음이라고 할 때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글자는 다 아시다시피 악자지요. 악할 악자는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인 거죠.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음이 악이라는 음도 있고 또 미워할 오자로 쓰여요. 미워할 때는 음이 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인데도 뜻이 확대 발전하여 다른 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다른 뜻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가차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차라는 것은 본래 없던 말을 한자를 빌려다가, 즉 음만 빌려다가 아니면 여기처럼 소리가 비슷하거나 같은 글자를 빌려서 쓰는 것, 주로 외래어 표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탈리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한자를 표기할 때는 이게 저 이자거든요. 이 태는 클 태자니까 이태 리는 일요일 이자니까 이태리 이렇게 쓴 거죠.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불 그죠? 프랑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불란서 이렇게 돼 있죠? 불란서. 코카콜라 이거는 가, 구, 가, 락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중국 발음으로 하면 커, 커, 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커, 커, 컬러 이렇게. 커, 커, 컬러 이렇게. 이렇게 실제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한자를 빌려다가 쓰는 것, 그것을 두고 가차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한자의 짜임 중에서 여섯 가지, 한자의 짜임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한자가 속해 있는 것은 형성 글자가 되겠고, 형성이라는 것은 뜻과 음이 합쳐진 한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부수라는 것을 찾아내서, 부수는 같은 뜻을 가진 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